그런 작은 소소한 재미. 그리고 막, 아, 최근에 또 있었네. 라면을 존내 먹고 싶은데, 라면을. 우리 와이프가 라면을 잘못 먹게 해요. 제가 라면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은 한 3, 4일 내리 매일매일 라면을 먹거든. 저는 뭐 하나에 꽂히면 그한 음식만 거의 매일매일 먹어요. 한 일주일. 옛날에 간짜장에 꽂혔을 때두달 동안 간짜장만 먹었거든. 역시 자긴 천재야. 역시 음식의 완성은 다시다죠. 라면을 지금 거의 한달 동안 못 먹다가 한 달은 아니고 한 2, 3주 못 먹다가 엊그제 끓인 라면을 먹었어. 크, 너무 맛있더라. 난 라면을 존나 잘 만들어. 내가 진짜 라면 제일 맛있게 만드는 방법 알려줄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라면을 진짜, 여러분들 중에서도 라면 저보다 많이 드신 분들 계시겠지만, 전 라면을 거의 박스로 끼고 살았어요. 매일매일 먹었고, 매일매일도 아니고, 거의 매 끼마다 라면 국물에 없으면 밥을 안 먹을 정도로, 학창 시절과 대학교 뭐 젊은 20대 때 그냥 라면 없이는 못 사는 몸이었어. 온갖 라면을 다 먹었는데 라면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 내가 알려줄게. 우선 물을 정량을 넣어. 500ml라고 써 있으면은 계량을 해서 500ml만 넣어. 그리고 스프 넣지 마. 물 끓을 때까지 기다려. 저걸 넣어야 돼. 야채 믹스. 야채 믹스는 물 끓기 전에 넣어. 야채 믹스는 물 끓기 전에 넣고 기다려. 물 끓잖아. 그러면은 옆에다가 타이머 갖다 놓고 라면 집어넣고 라면 옆에다가 주위로 그 분말 스프를 넣어. 그리고 뚜껑을 닫아. 라면은 안 부셔. 그대로 넣어. 그리고 그 타이머에 아까 전에 맞춰놨어야 돼. 타이머에 라면 몇분 하면은 되는지 써 있어. 보통 라면 뭐 면발 굵은 거는 5분 해라라고 돼 있고, 얇은 것들은 뭐 2분 하는 것도 있고 3분 하는 것도 있어. 다 달라. 그 뒷면에 있는 라면 초를 봐. 그러고서 닫아놓고 눌러. 타이머 눌러. 그래서 열지도 말고 뒤적거리지도 말고 그냥 그대로 끓여. 그냥 아무것도 만지지 마. 그냥 그 넣고서 그냥 계속 기다려. 그러다가 여기서 사치 좀 부리고 싶다 그러면은 1분 남았을 때 계란을 이렇게 까가지고 계란을 그면 위에다가 탁 놔. 그러고서 그냥 닫아. 바로 라면 젖지도 마. 그러고서 1분 기다려. 그러고서 나중에 라면 다 돼서 먹으려고 딱 보면은 라면 면발은 꼬들꼬들하고 국물은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그리고 그 위에 아까 전에 넣었던 그 계란은 수란이 됐는데 겉에는 싹 익었는데 안에는 노른자가 남아 있어가지고 그 수란에 젓가락 한번 싹 찔러가지고 밑에 있는 면 들어서 아니, 그대로 이렇게 그게 들면 좋은데. 면에 노른자가 싹 코팅이 돼. 그걸 탁 이렇게 먹으면 그 세상에 그만한 라면이 없지. 거기에 조금 내가 모자르다. 하나 먹기엔 조금 모자르다. 그러면은 밥을 조금 넣어서 김치랑 먹어야 돼. 김치도 그냥 여러 김치들 많은데 사실 젓갈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냥 깔끔한 그 배추김치 있지. 젓갈이 들어가면은 약간 그 김치가 맛이 좀 깊어지거든. 근데 그러지 않고 시원하게 그냥 젓갈 안 들어간 중국 김치 있어. 그런 거 하나 탁 해가지고 먹으면 얼큰하면서. 계란 푸는 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도 계란 푸는 거 좋아하는 음식 몇개 있어요. 떡국 계란 푸는 거 좋아하고 계란국 계란 푸는 거 좋아하고. 근데 라면에다 계란을 풀면은 맛이 깊어진다? 맛이 되게 깊어지는데 국물이 약간 짜져. 그래서 물을 조금 더 넣어야 돼. 맞아. 그냥 라면은 내가 말한 대로 그냥 물 집어넣고 면 집어넣고 계란도 넣지 말고 그냥 그대로 문 닫아서 그냥 끓이면 돼. 이제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안 만들고 뭐 라면을 들었다 놨다 하고 막 빨리 먹고 싶어서 휘휘 젓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나는 너무 꼬들꼬들한 게 좋아서 뭐한 1분 먼저 꺼내가지고 막 약간 아작아작한 라면 먹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너무 뭐난 풀린 게 좋아서 더 익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디폴트로 한번 내그그 뒤에 써 있는 그대로 한번 해봐봐.
디폴트로 뒤에 그 써있는 그대로 한번 만들어 먹어보면 아 이게 원래 라면 맛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취향을 거기다 나중에 맞추면 돼. 내가 그 라면 먹으면서 제일 맛있게 먹었던 라면이 우리 와이프가 해줬던 라면인데 그 라면 다음으로 맛있었던 게 그 어렸을 때 만화방을 다녔거든 친구들이랑. 그래서 김성모 화백의 그런 그 만화를 많이 봤어. 그거 막 앉아가지고 친구들이랑 옛날에 PC방 다니고 한창 그럴 때 시간 때우기로 가가지고 만화방 가서 죽치고 앉아서 밤새도록 만화 보고 그랬거든. 술 한잔 먹고. 근데 그때 거의 그 만화방을 가면은 만화방 사장님이 라면을 진짜 존나 맛있게 끓인 거야. 미쳤어. 너무 맛있게 끓인 거야. 아 도대체 라면을 어떻게 끓이길래 이렇게 맛있을까. 아니 라면도 진짜 심플해. 그냥 라면에 계란 조금 계란도 막 이렇게 막 국물에 아무렇게나 푼 거 아니고 그냥 계란이 한 바퀴 정도 그냥 깨서 한 바퀴 정도 이렇게 돌린 느낌으로 그렇게 라면 계란이 들어가 있고 국물이 엄청 뭔가 막 맛이 이상해. 뭐 하여튼 사람을 홀려. 존나 맛있어. 그래서 도대체 뭘 넣길래 이렇게 라면이 맛있을까? 뭐지? 뭐가 이렇게 맛있지? 이러고서 그 아저씨가 라면 끓일 때 브루스탑 이렇게 불 켜고서 이렇게 막 라면 만들고 있길래 옆에서 이렇게 살짝 봤는데 라면을 다 만들고 그 담기 전에 티스푼 끝에 살짝 걸릴 만큼에서 설탕 조금 넣고 그리고 그 까만색 병을 뭘 이렇게 한 방울 넣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뭐지 이러고 봤더니 참기름이야. 참기름을 딱 한 방울 넣더라고. 다 끓이고 난 다음에 불 다 끄고 설탕 한 새끼 손톱 반만큼 집어넣고 그 참기름 한 방울 딱 넣는데 진짜 근데 집에서 내가 해먹어봤는데 그 맛이 안 나더라고. 그니까 맛은 비슷한데 그 느낌이 안 나. 그 만화방에서 그 후후 벌고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후후 불어먹던 그 맛이 안 나. 집에서 먹으니까 무조건 그 만화방에서 먹어야 돼. 근데 그때 먹었던 만화방 그 레시피가 그게 베스트 레시피. 원래 만화방 라면이 레전드인데 그 위에 형수님 라면을 인정해주네. 이 형은 진짜다. 아니 라면은 우리 와이프가 제일 잘 끓이지. 설탕 새끼 손가락 반만큼 넣고 참기름 한 방울 넣은 게 티가 나냐고? 먹어봐봐. 궁금하면 그냥 일반하고 그 내가 말한 대로 한 거하고 두 개 동시에 끓여서 동시에 두 개 국물하고 맛 봐봐. 훨씬 맛있어. 물 집어넣고 면 집어넣고 계란도 넣지 말고 그냥 그대로 문 닫아서 그냥 끓이면 돼. 참기름 막 개차반으로 막 이렇게 국에다가 뿌리듯이 이렇게 넣으면은 그냥 바로 중국 요리 되는 거고 딱 한 방울 넣어야 돼. 톡 이렇게. 아 오늘 라면 그 저 내가 다 올렸다 매출. 그 라면 회사들 연락 주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특이한 라면 레시피를 갖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라면 레시피 정말 궁금한데요? 유튜브로 보신 분 구독 좀 땡. 내가 맨날 엔딩 이렇게 하니까 누가 그러더라. 형 밑에서 누가 발로 차 그러더라. 표정이 참 오죠?